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대전점 김성민 과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12월달 할리 데이비슨 프로모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1월달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았던 만큼 12월 프로모션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엔진오일 평생 무상교체만 사라지게 될 예정이오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프로모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별로 남지 않은 2020년식 할리 데이비슨 재고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델은 2020년식 883 슈퍼 로우 모델. 낮은 시트고로 굉장히 편안하게 라이딩을 하실 수 있는 모델이고요. 전국 두 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리버라 그레이의 블랙 투톤 컬러 모델이고요. 이거 외에 바라쿠다 실버 모델 하나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1200cc 모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1240A인 모델입니다. 뭐 벌써부터 말들이 많죠. 내년에 환경 규제 적용이 안 돼서 수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더 이상 못 사는 바이크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할리 데이비슨 대전점에 약 4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모두 블랙 컬러고요. 서둘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1200 아이언 모델입니다. 아이언 883 모델을 기반으로 핸들바도 조금 더 높게 만들고 프론트에 비키니 카울도 장착을 해서 1200cc의 고성능 엔진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현재 할리 데이비슨 대전점 전시되어 있고요. 아이언 1200과 굉장히 흡사한 48 스페셜 모델입니다. 1200cc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48과는 다르게 높은 핸들바에 엔진 부분에는 크롬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세련되고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소프트테일입니다. 소프트테일 스트리트밤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는 건 리버라 그레이 컬러인데 저희 매장에 블랙 컬러도 있습니다. 지금 스트리트밤 가성비 굉장히 좋은 모델이죠. 200만원 할인받으면 242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모델. 1200cc 스포스터 모델을 보고 계신다면 스트리트밥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2020년식 로우라이더 모델이고요. 스트리트밥과 소프트테일 입문의 양대 산맥 모델입니다. 차이는 크롬 엔진이냐 블랙 엔진이냐, 또 로우라이더 같은 경우는 더 큰 사이즈의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텐덤이 가능한 2인용 시트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스트리트밥보다는 더 유리하지만 세련된 느낌은 스트리트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국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모델이죠. 굉장히 인기 좋은 할리 데이비슨 펫보이 모델입니다. 지금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건 바라쿠다 실버 컬러의 펫보이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 최근에 고객님께서 캔슬이 돼서 펫보이 블랙 컬러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단 한 대 남아 있습니다. 240짜리의 광폭 타이어가 장착된 엄청나게 인기가 좋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모델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소프트테일 펫밥 114 모델이고요. 돌입식 서스펜션의 듀얼 브레이크, 스포티한 포지션과 스포티한 외관 때문에 젊은 분들부터 연세가 있는 분들도 좋아하시는데 한때 내가 레플리카 좀 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할리 데이비슨에서 가속 성능은 물론 코너링도 굉장히 우수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 글라이드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돌입식 서스펜션에 이건 싱글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면에 페어링도 장착이 되어 있고 엔진은 107 엔진의 조절식 서스펜션, 그리고 탈부착이 가능한 새드백까지 장착되어 있는 한 모델로 두 가지의 느낌을 낼 수 있는 트워러와 스포츠 바이크의 느낌을 낼 수 있는 모델입니다. 현재 할리 데이비슨 대전점에 블랙 컬러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투어링 모델입니다. 투어링 모델 중에서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 모델. 지금 오렌지 컬러, 퍼포먼스 오렌지 컬러를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블랙 컬러나 버건디 컬러도 남아 있습니다. RDRS 기능이 들어가면서 초보들도 굉장히 다루기가 편해졌고요. 안정성이 훨씬 더 뛰어나졌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어링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로드킹 스페셜 모델이고요. 전국에 바라쿠다 실버 컬러만 굉장히 극소량 남아 있습니다. 이건 베거 스타일로 커스텀을 하려는 분들, 좀 세련된 느낌의 투어링을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없지만 그걸 버릴 만한 간지를 가지고 있는 모델.
은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로드킹 모델입니다. 로드킹 스페셜과는 다르게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에요. 휠 사이즈도 작고 엔진도 크롬 엔진에 윈드실드와 패싱 램프도 달려 있습니다. 전형적인 할리 데이비슨 같은 느낌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크롬으로 튜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멋스럽게 나옵니다. 크롬을 좋아한다, 무조건 로드킹 모델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9년도에 제가 탔던 모델이죠. 로드글라이드 스페셜 모델. 솔직히 스트리트 글라이드보다 바람 막아주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세련돼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페어링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저도 구매를 했고요. 또 하나 핸들바 튜닝이 투어링 대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로드킹과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을 합쳐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검정 색깔 소량 재고 남아 있습니다. 2020년부터 새롭게 출시된 차량입니다. 로드글라이드 리미티드. 19년까지는 로드글라이드 울트라 모델이었죠. 휠 사이즈라든지 기본 기능 또 열선 그립 등 차이가 있습니다. 외관만 동일한 차종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 엔진과 크롬 엔진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현재 할리 데이비슨 대전점에 오시면 블랙 버전과 크롬 버전 두 가지를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글라이드 리미티드의 경쟁 상대 울트라 리미티드 모델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우리나라에서 할리 타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차량을 타고 계실 겁니다.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RDRS라든지 새로운 트랙션 컨트롤 기능들이 적용이 되었고요.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크롬 엔진 모델과 블랙 엔진 모델 두 가지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크롬 모델만 재고가 남아있는데 남은 재고 얼마 없습니다.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자, 할리 데이비슨 한정판 모델입니다. CVO라고 하고요. 현재 스트리트 글라이드 CVO와 울트라 리미티드 CVO 두 가지를 판매 중인데 할인도 300만원씩 하고 크레딧도 제공하고 엔진오일도 평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리미티드 CVO 모델입니다. 웬만한 자동차에 있는 기능은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고가지만 실제로 타보신 분들은 절대 이 CVO에서 내려오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CVO는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마감된 모습이고요. 대전점에 전시되어 있는 또 다른 CVO, 이건 외관 컬러부터 블루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엔진이 전부 다 세팅 크롬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 엔진이 좋다면 방금 보신 걸 선택하시고요. 크롬 엔진이 좋다면 지금 보고 계신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신 모델 이외에도 할리 데이비슨 대전점에 다른 모델들도 3층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할리 데이비슨 미국 본사에서는 생산이 다 끝난 상태고요. 21년식은 내년에 뭐 빨라야 2월 3월 정도가 돼야지 입고가 돼서 실질적인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터 모델들 같은 경우 유로5 기준법을 맞추지 못한다면 국내 출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델들 생각하고 계셨다면 서둘러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내년에 가격 올라가고 프로모션 떨어졌을 때 재고 찾지 마시고 좋은 조건이 있을 때 서둘러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perience the all-new Harley feeling.